이제 경계 관련된 걸 보겠습니다. 경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눈점이 많진 않아요. 많이 나오는 게 지상 경계 결정 기준하고 그다음에 분할했다는 건물을 걸리게 하신 예외 요 정도가 주로 많이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일 먼저 경계의 기본 개념은 경계는 뭐라고 얘기했죠? 경계는 경계점간을 직선으로 연결한 선이다. 즉 경계는 선이라는 거 선. 이건 선. 이 선 어디에 있어? 이거는 도면 위에 있다. 도상. 도면 위에 있는 거 지상에 있는 게 아니야. 직선 연결한 선이라 있고. 그럼 경계는 원칙 중에서 경계 국정주의, 경계 직선주의, 경계 불가분 원칙, 경계 부동성의 원칙, 그 다음에 축척 종대의 원칙. 이건 경계단 원칙이에요. 특히 경계 불가분 관련해서 경계의 두께는 얼마나 만든다? 0.1mm 두께로 제도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건 물리적으로 나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즉 이것은 위치와 길이는 존재하지만 너비가 없다. 이건 나눌 수가 없기 때문에 규격에 해당하는 겁니다. 축척종대라는 것은 동일 경계와 축척이 다른 도면에 등록되었을 때는 정밀도가 높은 축척이 큰 쪽이 우선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경계 관련된 일반적인 이런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 나오고요. 오히려 시험에 많이 나온 것은 이 도면상 경계는 어디서 출발했느냐. 지상, 땅으로 출발했다. 땅에서. 그럼 지상 경계 기준 어디냐. 그래서 암결하겠지. 고저차가 없다. 높나의 차가 없어. 그럼 어디라고 했어? 중앙. 고저, 무, 중. 고저 차이가 있어. 높나의 차이 있으면 경사면의 하단부. 절토된 지역은 어디라고 했지? 절토된 경계는 경사면의 상단부. 해수면에 접했다. 해수면 나오면 최대 만조이나 만수위. 제방이 나오면 바깥쪽 어깨선. 바깥쪽 모서리선. 여기서 바다 쪽을 모서리선. 이렇게 지상경계 결정 기준 계속 나오는 문제고요. 그 다음에 이 세 가지는 단서가 붙어있어. 단서. 뚝이나 담장들이 소유자 다를 땐 적용하지 않는다. 즉 뚝이나 담장이 다르다는 것은 고적 없을 때는 중앙이라고 했으면 A 소유 토지, B 소유 토지, 뚝이나 담장이 이게 제3자 소유가 아니라면 그냥 가운데를 자르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제3자 거라면 이걸 나눠갈 수 없잖아. 그럼 현실적인 소유권 경계에 의한다 이런 얘기예요. 이렇게 단서가 붙어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분할했다는 지상경계물이 계속 나옵니다. 분할. 제일 많이 나오는 거는 토지를 분할할 때는 건물이 있으면 이 건축물 걸리게 경계를 설정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원칙적으로는 건물을 걸리게 경계를 설정하지 말아라. 부득이한 사유 있으면 어쩔 수 없다. 예외. 이 예외 네 가지 암기해야 됩니다. 반공사도. 법원 확정 판결이 있다. 그 다음에 공공용토. 공공용토지는 지목까지 알아둬야 돼. 합병 의무가 있는 11개 지목 중 8가지 겹친다 했어. 그래서 도제하고요. 철수하까지 하고요. 철도용지, 수도용지, 학교용지까지. 이렇게 도로 등 구체적인 지목을 물어볼 수 있습니다. 이런 공공용 토지를 분할할 때. 그다음에 도시개발 사업지구의 경계를 결정해 분할할 때. 도시관리 계획선에 따라 분할할 때. 이 네 가지 예외가 있다는 거예요. 원칙은 안 되지만 이런 특수한 경우가 있다. 이런 정도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문제를 한번 보죠. 36페이지부터 경계 문제가 나왔습니다. 162페이지 36번. 162페이지 36번. 자, 역시 여기 지상경계 문제 나오네. 지상경계 결정 기준은 무엇이고 거기 단서가 뭐냐? 지상경계의 구획을 형성하는 구조물 소유자 다른 경우는 이건 단서는 묻지 말고 이거 보지 말고 원칙을 얘기한 거예요. 자, 연접된 토지 간의 높낮이 차이도 고저가 있어. 고저 유 어디? 하. 없어. 없으면 무, 중. 그렇지? 그러니까 없으면 중앙, 있으면 하단부. 그럼 대개선 절토대 절하면 어디라 했지? 상. 절상, 상단부. 그다음에 해수면 하면 최대 만조. 이거는 이 문제를 만들라니까 이렇게 만들었네. 지금 틀린 걸 찾으라고 했어요. 일부 틀리게 하려니까 최소 만조라는 말 자체는 없는 거예요, 원래. 최소 간조, 최대 만조 이렇게 말해야지. 최소 만조 말 자체가 뭐지? 맞지 않는 거지만 문제를 변형시키다 보니까 이렇게 만드는 거야. 만자만 보고 지금 찾아가면 안 되고 이제 최대, 최고 만조이나 만수위를 얘기하는 거야. 최대, 최고, 최소라고 만들고 최대 만조이나 만수위. 그다음에 제방에 나온 바깥쪽 어깨선.
그래서 디귿과 리을 틀리게 일부러 만들려고 바꿔놓은 거에 불과한 겁니다. 이건 특별한 문제는 아니고. 그래서 무조건 이건 암기해야 돼. 고저 무중유화 절상 해수만 제외. 다시 한번 뭐라고? 고저 무중유화 절상 해수만 제외. 자동 암기. 이거는 시험장 가서 연구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문제를 30분 동안 붙들고 있어. 해결이 안나 그런 거는. 논리적으로 생각해서 풀리는 문제가 있고 단순한 게 있어요. 이런 거 그냥 딱 단순하게 하는 거지. 고민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야. 맞죠? 37번 다 똑같은 말이야. 38번까지 다 똑같은 표현이고요. 넘어갑니다. 경계에 대해서는 문제가 그렇게 뭐 많이 나오진 않았는데, 자, 39번 문제 보세요. 지상 경계의 구분 결정 기준 등에 관한 설명 틀린 거. 지상 경계는 뚝이나 담장 등그 밖의 구역의 목표가 될 만한 구조물 및 경계점 표지 등으로 구분하면 되는데, 2번 지문 같은 경우는 이것은 용어를 좀 이런 구별할 게 있어서 주의할 게 있습니다. 토지 이동에 따라서 소관청이 토지 이동에 따라 지상 경계를 새로 정하면 항상 뭘 만드냐? 지상 경계점 등. 이거 용어를 주의해야 돼요. 경계점 좌표 등부와 다섯 글자 공통이야. 보세요. 경계점 좌표 등록부. 경계 여섯 글자 맞네. 여긴 좌표란 말이 들어가. 좌표. 그다음에 지금 뭐라고 했어요? 지상. 여기 지상 경계점 등록부. 여긴 지상, 여기는 좌표. 다르지? 이거는 지적 공부야. 지적 공부. 지적 공부에 해당하는, 이거는 지적 공부가 아니야. 알았죠? 자, 이것은 세 가지 세트맨에 나와. 세트맨이 뭐야? 도시개발 사업 시행, 지적 확정 측량, 경계점 좌표 등록부. 그럼 이 경계점 좌표 등록부는 도시개발 사업 안정이니까 일부 지역에서 만든다 했죠? 근데 이 지상 경계점 등록부는 소관청이 지상 경계를 새로 정하면 반드시 만들어 놓아야 돼. 근데 이게 이제 처음에 이게 용과 요게 딱 조문이 들어오니까 한몇번 출제했어. 초기에 중요해서 나온 게 아니야. 이건 중요해나. 근데 이제 요거와 헷갈리니까 요거는 이제 이거 집어넣어 보고 이렇게 한번 헷갈려. 비슷하잖아. 우리가 경계점 등 요건 같은데 여긴 좌표, 여긴 지상. 차이가 있잖아. 용어가 얼핏 들으면 공부를 어설프게 했거나 좀 공부하다 시험장 온 사람 헷갈리게 만들어 놓으려고 일부러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만 주의하면 되고. 그래서 2번이 지상 경계점 등록부란 말 써야 되는데 이렇게 된 거예요. 나머지 뭐 최대 만주이나 만수이라든가 제방 바깥쪽 어깨 똑같은 말이 나온 것이고, 40번이나 41번 이것은 지상 경계점 등록부의 등록상 한번 물어본 건데. 예, 그래서 40번 문제 하나만 확인하고, 막, 여기 7가지 등록하는데, 이걸 굳이 뭐, 암기하기도 그렇고요. 이게 소재라든가, 좌표, 사위, 뭐, 이렇게 7가지 정도 등록해요. 소재, 집원, 경계점 좌표, 그다음에 사진 파일, 위치 설명도, 경계점 표지의 종, 여기, 실제 지목과 공부상 지목, 그다음에, 경계점 표지 이렇게 7가지를 등록하는데, 이걸 좀 물어본 적이 있는데, 이건 뭐 그렇게 중요해서 나온 게 아니고, 거기 이제 40번 해설에 설명돼 있죠. 소재 집원, 그다음에 좌표, 경계점의 좌표, 위치 설명도, 사진 파일, 경계점 표지 종류나 위치, 그다음에 실제 공부상 지목과 실제 이용 지목, 이런 것인데, 이 40번에서 박스 안에 보면 지상 경계점 등록부 등록사항 중 모두, 해당하는 거 모두 찾아봐라 그랬어요. 경계점 표지 종류나 위치, 공부상 지목과 이용 지목. 여러분들 이런 문제 나오면 모르더라도 한번 쭉 읽어보세요. 보면 단, 저기, 그 지문에 두개 이상 묶어놨지. 두 개냐, 세 개냐, 네 개냐 이렇게 묶어놨지. 전체 다냐, 아니면 하나 빠질까, 두 개만 될까. 이게 이제 헷갈리기 시작할 수가 있지만, 일단은 딱 봤을 때, 여러분들이 토지 소유자와 인접 토지 소유의 서명 날인. 자, 지상 경계점 등록부든, 또 지적 공부든 간에 소관청에서 가지고 있는 장부에 소유자들이 와서 자기 자필로 이름 쓰고 도장 찍고 가는 경우 있겠어요? 이런 건 전혀 해당상이 없는 내용이 하나씩 들어간단 말이야. 그래서 그런 정도만 봐두고 너무 깊이 할 필요는 없어요. 용어만 주의하면 돼. 서로 다른 거다. 이것은 소관청이 지상 경계를 새로 정하면 반드시 만들 게 뭐냐? 지상 경계점 등록부. 여기 이런 등록상이 있다. 경계점 좌표 등록부는, 자, 도시개발 사업 시행, 지적 확정 측량, 경계점 좌표 등록부.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이건 지적 공부에 해당되지만 이건 아니다. 알았어요? 요 정도를 구별하면 돼요. 그 다음 넘어가서,
작년 또 나왔어. 43번 문제. 보세요. 43번 문제. 자, 43번 문제가 이거 똑같은 말이야. 소관청이 토지이동에 따라 지상경계를 새로 정했을 때는 경계점 위치 설명도와 경계점 표지 종류 등을 등록하여 관리한 장부가 뭐냐? 뭐라고? 지상경계점 등록. 그럼 위에 42번 문제를 한번 보세요. 이것도 이제 경계와 관련된 설명인데 한번 종합적인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경계는 경계점 간을 직선 연결해서 등록한 선, 직선 연결한 선이라는 얘기예요.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 등록한 평면 직각 정행선 수치 교차점은 측량에 결정한다. 즉 좌표값은 지적 측량을 통해서 결정하는 거예요. 일대일로 대응된 점이기 때문에 이때 무슨 측량을 할까? 지적 확정 측량. 이걸 한번더 나가면 이 도구가 뭐냐면 경위랑 트랜짓 경위의 측량 도구를 사용해서 지적 확정 측량을 했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다음에 토지 지상 경계는 뚝이나 담장 등 구획의 목표가 될 만한 구조물 및 경계점 표지 등으로 표시하며 4번 지문을 보시면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가 사업지구 경계를 결정해 토지를 분할할 때 지상 경계는 건축물 권리 결정은 안 된다가 아니라 여기 예외 판공사도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가 분할할 때는 건물 권리 결정 예외 이건 뒤에 또 이런 문제 또 나와 있을 거예요 한번 그다음에 5번 지문 특히 8례를 언급하는 건데 주의할 게 뭐냐면 우리가 경계라는 것은 공부상 경계를 말하는 건데 지적 공부상 경계가 기술적인 착오로 이런 표현이 나왔을 때 예외입니다. 기술적인 착오로 진실한 경계선과 다르게 등록됐다는 특별한 사정. 기술적인 착오, 특별한 사정. 요때만 실제 경계한다. 이거 8례예요, 이거 하나. 이게 아닌 이상 항상보다 도면상 경계를 말하는 거예요. 지상 경계를 의미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알아두시고 그다음에 44번이 지금 방금 얘기한 저 요거 이 문제 그대로 얘기하는 거 이거 계속 나오는 거 이거 자 건물 권리 가면 안 되는 게 원칙인데 권리 할수 있는 예외가 네 가지가 있다 이런 얘기야 예외가 알았어요? 그 44번 문제야 이게 계속 나오는 거잘 봐두세요 소유권이전 매매를 위해서 필요한 게 이거 없지 그냥 원칙이야 이거 소유권이전 매매를 위해서는 이렇게 원칙적으로 건물 권리 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야 그런데 2번, 법원 확정 판결, 판결에다 판에다 동그라미 쳐, 그 다음에, 5번 가면 공공사업에 따라 공에다 동그라미 쳐, 공공용 토지. 거기 지목 8가지, 거기다 써놔, 가로 열고, 도제하구유, 철수하까지. 도로, 제방, 하천, 국어, 유지, 철도용지, 수도용지, 학교용지 같은 공공용 토지를 분할할 때. 그 다음에 4. 3번에 사업주 경계 밑줄 치고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 사업주 사업주 경계 결정에 분할할 때 그다음에 4번 지문의 두 번째 도시군 관리 계획선 도시 관리 계획선을 도시 관리 계획선 도 이렇게 네 가지 예외가 있다는 거야. 문제를 통해서 정리됩니다. 이렇게 판공사도 예외. 이거 빼놓고는 안 된다. 요거는 예외적으로 건물을 권리가 할수 있는 예외다. 알았죠? 시험에 자주 나오니까 꼭 알아둬요. 그 다음에 이제 면적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주고 이제 보겠습니다. 면적. 자, 면적은, 자, 용어 정에서 면적은 뭐라 했지? 필지 수평면의 넓이다. 수평면 넓이. 2차원적이기 때문에 수평면의 넓이. 미터볼 써서 면적. 제곱미터로 표시한다. 그리고 종래 척관법상 용어 평을 제곱미터로 환산할 때 여기다 얼마를 곱하라겠어요? 계수 알아겠지? 얼마? 121분의 400이라는 계수. 121분의 400을 곱하니까 이게 약 3.3058 정도 나오는 거예요. 그다음에 면적 산출할 때 자, 평판이나 전자평판, 평판이나 전자평판을 썼으면 전자면적 측정기로 전자면적 측정기로 면적을 계산합니다. 그런데 경위 측량 방법 썼다. 경위의 측량 방법 썼어. 그때는 좌표 면적 계산법. 즉 도시개발 사업원 지역은 저렇게 좌표 면적 계산법을 써야 돼. 이걸 서로 다르게 말하면 안 돼요. 이건 평판 측량이나 전자평판은 일반 도해 측량. 도해 측량 지역. 다른 말로 지적도나 임야도, 일반 지적도나 일반 임야도 작성 지역이에요.
이것은 경계점 좌표 등록부 작성 지역이야. 알았어요? 이렇게 서로 다른 겁니다. 여기서 경위 측량 방법, 경계점 좌표 등록부 작성 지역은 좌표로 면적 계산하고 일반 평판이나 전자 평판을 썼으면 전자 면적 측정기로 산출한다. 이걸 기억해야 되고. 그다음에 면적에서 중요한 건 면적을 여러분들 보고 계산하라는 게 아닙니다. 면적은 누가 계산한다? 계산 다 측정해 놓을까? 측량 기술자가 해놔요. 알았어요? 지역 측량 기술자가 다 장비 가지고 재는 거예요. 그러면 자, 어떤 토지가 있다. 이 토지 면적을 계산해 봐라. 하여튼 기술자가 계산해 놨다는 거야. 예를 들어서 458.45 이렇게 나왔어. 이것을 토지 대장 즉 임야 대장 같은 대장의 면적을 등록하니까 대장에만 등록하는 겁니다. 등록할 때 자릿수를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알려면 뭘 알아야 된다고 했어요? 도면의 축척이 중요한 거죠. 실제 토지 일정 비율 줄여서 도면에서 산출하고 도면에서 도상 도면에서 면적을 산출했더니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적에서는 축척은 총 몇 가지가 있다고 했지? 네? 일곱 가지 지적도. 자, 지적도는 일곱 가지 다 써. 제일 큰 게 얼마라고 했어? 네? 500분의 1, 그 다음 600분의 1, 그리고 5, 6, 30, 대략 3,000분의 1 써놓고 2분의 1씩 줄이라겠지? 1,000분의 1, 그 다음에 1,200분의 1, 여기서 한 번 더 2,400분의 1, 3,000분의 1 다음에 6,000분의 1, 총 7가지를 지적도에 쓰고 임야도에서는 두 가지만 써있지. 3,000분의 1과 6,000분의 1, 임야도. 임야도 일반 축척은 6,000분의 1이며 지적도 일반, 제일 많이 쓰는 건 1,200분의 1 제일 많이 쓰는 거예요. 그러면 총 7가지 축척이 있을 때 자 보면 100단 500이나 600은 100단이잖아요. 이거. 나머지 1000단이 다 넘어가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그럼 1000단이 넘어가는 건 100단위보다는 전부터 떨어지지. 제일 큰 게 그러니까 500분의 1에서 6000분의 1까지 이 안에 스펙트럼이 다 있는 거예요. 이 안에. 알았어요? 그래서 500, 600 이게 제일 큰 거 대축척. 그래서 이것은 축척이 크다는 건 뭘 의미하느냐. 정밀도가 높다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100단위 축척이 클 때 정밀도가 높으니까 이거는 어디까지 하냐. 등록할 때 자릿수가 여기까지 요 두 가지는 여기까지 하겠다는 여기까지 등록해 준다는 거 여기까지. 그럼 최소값이 얼마냐. 소수 첫째 자리까지 등록한다는 거야. 이걸 다른 말로 조문에서는 1제곱미터 이하 뒤로 들어가서 이 한 자리 소수 첫째 자리까지 등록한다는 거야. 요 제일 적은 값이 얼마. 1, 0, 여기 0.1자리지. 0.1제곱미터가 최소값이고 등록 자릿수는 제곱미터 이하 한 자리인 소수 첫째 자리까지 등록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축척분과 100단위, 1000단위 넘어가기 시작하면 이런 것들은 1000단위 다 넘는 것들은 이거보다 정도가 떨어져. 그러니까 어디까지? 여기까지 안 들어가. 요땐 여기 1의 자리, 1제곱미터 최소값이 여기죠. 요 제곱미터 자리인 요 자리까지만 하고 즉 자연수값만 등록하고 소수점 이하는 여기 등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허답은 문제가 뭐냐. 여기까지 등록할 때는 요 뒤에 나온 요게 끝수가 나왔고 여기까지 할 땐 요게 끝수가 나왔어. 즉 이 끝수 끝단자 단수라고 그래. 요 단수를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처리할 문제. 요것만 주의하면 된다 그치. 처리할 때 일정한 기준값을 가지고 처리합니다. 100단일 때는 0.05, 1000단일 땐 0.5. 즉 0.5나 0.05 같은 요런 값을 근거로 해서 요 기준값과 비교해서 이거보다 초과하나 작으냐. 즉 초과 미만 같으냐 이렇게 세 가지 나눠서 초과하면 어떻게 한다 올려 작으면 미만 버려버립니다. 같으면 오사위 번다 그치. 오사위 번다는 것은 자 5로 0.5나 0.05로 끝났을 때만 하는 거예요. 그때는 올 땐 올리거나 버릴 수 있는데 올린다는 것은 홀수면 올리고 짝수면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짝수밖에 안 돼. 0.5나 0.05 끝났을 때는 항상 짝수만 남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 100단이다 그럼 어디까지 등록한다 여기까지 등록해야지. 그러니까 458.4까지 하려고 봤더니 이게 남았어. 얼마 남았어? 0.05가 남았네. 0.05가 남았으니까 이건 같죠. 5사위 배대 9하고 그냥 끝자리가 이게 마지막 자리 짝수니까 버려서 이때는 458.4로 등록한다 이런 얘기야. 그러면 이렇게 1000단위 넘어가는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한다는 거야. 여기까지 등록해야 되니까 여기까지 등록하려고 보니까 남는 게 얼마 남았어? 0.45가 남았다는 거야. 그럼 이렇게 0.5와 비교 봤더니 크냐? 같으냐? 작으냐? 작지? 그럼 버려. 버려서 얼마로? 458로 등록한다. 근데 요게
이 축척이 이렇게 주어지면 축척이 문제 주어지면 좋은데 이 축척이 없을 때가 문제. 없을 때는 이런 말씀 있어야 돼. 저기 있던 도시개발 사업 시행 지적 확정 측량 경계점 좌표 등부 작성 비치 이 단어 중 한 단어 나오면 전부 다 어디로 간다. 축척이 100단일 때 100단일 때의 방법이 따라가는 거예요. 설사 축척을 가로 안에 제시해 줬어도 100단이 가는 겁니다. 자, 경계점 좌표 등부 작성 지역인데 축척이 1000분의 1이야. 그럼 어디로 가냐? 이거 축척 무시하고 경계점 좌표 등포? 그럼 이 100달 때 기준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알았죠?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면적 결정 방법이라는 것은 자 면적을 여러분들이 계산하라 이런 얘기가 아니고 지적 측량 기술자가 다 계산해 놨을 때 대장에 등록할 때 자리수 결정해서 단수를 어떻게 정리해 나가느냐 이 문제예요. 자 그리고 이 면적 관련해서 이건 지적 측량을 통해서 면적 산출하는데 경계 좌표 면적 경계 좌표 면적을 새로 결정할 때는 원래 지적 측량을 해야 돼. 그래서 면적을 측정하는데 경계 좌표 면적을 새로 결정하지만 측량하지 않은 전형적인 게 합병이고 합병은 측량하지 않는다는 거. 합병은 측량하지 않는 측량 자체를 하지 않아. 지목 변경 이 지목 관련된 것은 이건 원래 측량하지 않는 거예요. 두 가지는 주의해서 알아두면 됩니다. 자 그래서 46번 하나 보세요. 46번 세부 측량할 때 필지만 면적을 측정해야 되는 경우가 아닌 걸 찾아라. 등록조항 측량 분할 측량 합병은 측량하지 않는다 했지 이렇게 중간에 끼어넣는단 말이에요. 축척 변경 나머지는 다 측량을 통해서 면적을 산출하지만 1번은 합병이 들어가서 틀린 것이고 2번 지적공 복구나 신규 등록 복구할 때란 측량이 복구 측량 신규 등록할 때 신규 등록 측량 다 지적 측량입니다. 3번 지문처럼 도시개발 사업 나오면 무슨 측량? 지적 확정 측량. 경계보건 및 지적 현황 측량 시 면적 측정이, 면적 측정이 수반된다. 이건 주의해야 돼. 원래 경계보건 측량, 현황 측량, 원래 면적 측정을 하지 않습니다. 다만, 단서가 뭐냐. 면적 측정이 수반된다는 말 들어가면 예외적으로 면적 측정해야 돼. 그 다음, 5번에 등록상 정정을 위해서 면적을 정한다. 이건 등록상 정정 측량. 다 지적 측량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뒤에 지적 측량할 때도 나옵니다. 그럼 48번 문제 하나 보세요. 자, 축척이 1200분의 1이다. 지금 분모가 1000단이야, 100단이야? 1000단이지? 1필 산출 면적 0.4입니다. 최소값이 얼마라 해서 1000단일 땐 최소값이 1이잖아. 1. 요 자리, 제일 1이잖아, 이거. 요 자리 제일 작은 게 1이잖아. 1보다 작으면 무조건 1로 등록하는 거야. 1보다 작으면 그냥 1이야, 무조건. 뭐 버리고 올리고 뭐 이런 것도 1. 1보다 작으면 최소값으로 등록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48번에 3번이 정답이 된 것이고 그럼 49번 문제 한번 몇 개만 연습해 봅니다. 49번 문제 자 경계점 좌표 등부 작성 지역이라는 말이 나왔지? 그럼 어디까지 등록해야 돼? 100달 때와 똑같이 해야 되지? 소수 첫째 자리까지 1029.551이에요. 이렇게 나왔으면 여기 1029.551입니다. 그럼 어디까지? 자리수 여기 결정을 한 말이에요. 그럼 남는 게 얼마야? 0.051이 남았어. 그럼 여기 0.05 기준값 0.05와 비교해서 크냐 같으냐 작으냐 크지? 올리는 거예요. 크다. 알았어요? 5자만 보고 5사위 보면 큰일 납니다. 5라는 숫자만 보는 순간 5사위 보는 사람이 있어. 0.5나 0.05로 끝났을 때만 5사위 보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50번 문제는 역시 똑같은 말이야. 경위 측량 방법을 통해 지적 확정 측량했다고 나왔네. 그럼 어디 100단위 때 똑같이 730.45니까 어디까지 730.4까지 등록해야 되는데 남는 0.05로 끝났네 이거는. 그렇지? 요거 자 이건 초과했잖아. 근데 여기 730.45는 요까지 해야 되는데 0.05로 끝났잖아. 그러니까 오사에 버는 거 이때는 그냥 끝자리가 짝수니까 버렸어. 730.4로 그냥 등록해 버립니다. 51번은 똑같이 나왔는데 이건 축소를 주어줬어. 600분의 1이라고 했잖아. 그럼 100단위니까 똑같이 325.5까지 등록해야 되는데 남는 숫자가 얼마야? 0.051이 남았어. 0.05 초과 이거 똑같잖아. 이거 이건 초과니까 올리는 거야. 초과니까. 그래서 325.6 이렇게 나와. 다만 53번 문제 하나 보겠습니다. 이건 다 똑같고 53번 문제 보시면 자 축척이 500분의 1 지역에서 신규 등록할 토지 면적 측정 결과 값 토지는 276.75 나왔다. 그럼 100단위니까 276.75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똑같이 여러분 한번 보세요. 276.75가 나와요. 그럼 축척 보면 100단위니까 여기 소수 첫째 자리인 제곱미터 이 한 자리까지 등록하지?
그럼 남는 게 얼마 남았죠? 단수가 0.05가 남았어. 그럼 0.05 기준값보다 같으니까 54의 버지 9하고 그냥 끝자리 봤어. 이 끝자리 뭐야? 홀수야 짝수야? 홀수니까 올려서 얼마? 276.8로 등록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276.8로 등록.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토지대장 등록할 면적과 지적도상에서 가로가 4cm, 지금 500분의 1인 지적도란 얘기야. 지금 500분의 지적도에서 가로가 4cm, 지금 축척은 500분의 1이라고 주어졌습니다. 세로가 3cm. 요런 규격의 넓이가 얼마냐? 그럼 보세요. 여기서 축척이라는 건 뭐야? 거리 줄임 비율, 실제 거리분의 도상, 도면상 거리의 비율이 축척이에요, 이게. 그러면 실제 거리가 얼마야? 실제 거리가 모르지, x. 도면상 4cm야. 그러면 여기 뭐야? 대각선 곱해주면 나오지? x. 실제 거리는 얼마가 나왔습니까? 4 곱하기 500cm. 이걸 미터로 바꾸니까 얼마? 0, 2개 빼내면 되지? 4, 5, 20. 20m. 가로 길이가 20m. 세로 길이는 3 곱하기 500 하니까 15m. 그럼 전체 20m 곱하기 15 하니까 이 전체는 300제곱미터. 이렇게 계산하는 거냐. 이건 뭐 산수 문제 정도밖에 안 되는 거지. 산수. 축척이란 건 뭐라? 거리 비율. 거꾸로 500분을 줄였으니까 실제로 500분을 거꾸로 해줘야 되겠지. 이걸 뭐로 바꿔? 센티미터를 미터로. 미터법을 쓰니까 환산할 때 1m는 얼마? 100cm다. 요 정도는 뭐 상식을 알아야지. 1m가 몇 cm라고 주어지지 않아서 못 푼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 기본적인, 여러분들 이렇게 계산하면 안 돼. 3, 4, 12 곱하기 500 하면 안 돼. 500을 두 번 곱해야 돼. 4cm 곱하기 500에 실제 20m. 3cm 곱하기 500이면 실제 15m. 이렇게 나오는데 4, 3, 12 곱하기 500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 알겠죠? 예. 착각하면 안 된다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 다음에 넘어가서 이제 아까 그 조문이 또 나왔네. 지금 여기 55번 문제 하나 보겠습니다. 64조 1항 2항 알고 있으면 됩니다. 옳은 거.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조합형, 토지 이동이 있으면 소유자 신청을 받아 소관청이 결정하고, 신청이 없으면 지적소관청이 직권호 조사청장이 결정할 수 있다. 64조 2항 그대로 드는 거예요. 계속 나오는 겁니다. 2번. 소관청은 토지 이용 볼 것도 없으네. 이동이라고 했지. 이용이란 말 쓰진 않는다 했어. 3번. 소유자 지번 변경하려면, 자, 지번 변경은 소유자 신청권이 없습니다. 지번 변경은 소관청이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장 승인받아서 이것을 시행하기 때문에 소유자한테는 신청권이 없어. 지번 변경은 특정 토지 지번을 바꾼다는 게 아니라 일정 지역 지번을 다 바꾸는 거예요. 종촌동 지번을 다 바꿔버린다. 이런 얘기예요. 이런 걸 지번 변경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이 지번 변경이 아까 어디서 나왔지? 지축행할 때 얘기했잖아. 지번 부여할 때 지적 확정 측량 지역의 지번 부여 방법을 준용하는 경우 세 가지 3호선 지축행 얘기해줬죠? 이게 지번 변경이에요. 그 다음에 4번 지문처럼 소관청은 토지가 일시적 임시적인 용도로 사용된다. 자, 일시적 임시적인 건 지목을 변경할 수가 없지. 일시 변경 불변, 즉 영속성의 원칙. 5번 지적도의 축척 600번 지역과 경계점 좌표 등록표 등록한 지역의 필지 면적이, 자, 100단입니다. 100단위. 경계점 좌표 등록표 똑같이 100단위지. 최소값이 얼마라고 했지 아까? 여기 최소값이 0.1이라. 0.1. 최소값이 0.1보다 작으면 무조건 0.1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1제곱미터 미만이 아니라 0.1제곱미터 미만일 때는 0.1제곱미터로 등록한다. 이렇게 해야 되지. 그게 바로 56권 똑같은 거예요. 이게 30회 작년 나왔던 거 똑같은 문제지. 보세요. 축척이 500분의 1, 600분의 1인데 산출한 면적이 얼마나 산출돼서 0.050. 0.1보다 커요 작아요? 작지. 그럼 최소값 0.1 그냥 무조건 등록하는 거예요. 5, 4, 2, 보고 이런 게 아니고 최소값보다 작으면 최소값으로. 예, 없네. 이제, 자, 여러분들이 이제 경계와 면적에서 특히 면적 결정 방법. 그리고 이건 지금 안 나왔는데 이것도 자주 나오는 거야. 아까 얘기한 이거. 평판이나 전자평판 사용했으면 전자면적 측정기로, 경위 측량 방법을 사용했으면 좌표면적 계산법을 쓴다. 이대로 가야지. 거꾸로 이렇게 움직이면 다 틀려요. 알았어요? 요거. 이 지적 공부 또 나와, 뒤에. 그 다음에 이제 지적 공부와 관련된 것은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뭐가 중요하냐면 등록상이 중요합니다. 지적 공부 등록상. 지적 공부 등록상.
자, 용어 정의에서 지역 공군 총몇 가지가 있다고 배웠지? 8가지. 몇 가지 먹고 들어갔어? 5가지. 알아낼 건 3가지만 알면 되는지? 예. 지적 공부 총 8가지. 이 종류 물어보면 기본적인 문제야. 크게 보면 가시적 지역 공부, 불가시적 지역 공부. 가시적은 종이에 썼다 했지? 불가시적은 전산 촬영 거라 했죠? 종이에 썼기 때문에 가시 눈에 보인다는 거예요. 눈에 보여. 이게 안 보이는 사람은 장님이라 했지? 가시적 지역 공부는 자, 7가지가 있는 거예요. 뭐야? 토지 대장과 임야 대장. 가장 협의 대장이야. 연역적 차이밖에 없어. 일제가 토지 조사 사업하고 만드는 게 토지 대장. 임야 조사 사업하고 만드는 게 임야 대장이에요. 가장 협의. 좁은 의미로 대장이라 할때이두 가지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암기할 때뭐 이런 표현을 씁니다. 암기할 때뭐 목도장이니 면장이니 쓸때요 장. 요건 협의 대장이면 장. 면정은 대장에만 있다. 면장. 이렇게. 근데 광의 넓은 의미는 요거 토지 임야 대장에다가 공유지연명부하고 대지권 등급까지 포함시켜서 넓은 의미 광의의 대장에 들어간 거예요. 요것도 대장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다음에 도면하면 지적도와 임야도가 있어. 도면 뭐가 있다고? 지적도 임야도 이거 두 가지. 지적 도면을 줄여서 그냥 도면이라고 지적도 임야. 요 중간에 경계점 좌표 등 이건 대장형식 도면이다. 대장과 도면형식을 같이 가지고 있다. 불가시적 지적 공부는 정보 처리 시스템에 기록 저장된 전산화된 걸 말합니다. 내용은 똑같은 게볼 것도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항상 기본적인 걸 여러분 이 등록상 지적 공부냐 아니냐를 찾는 문제는 가장 기본적인 문제고 등록상을 물어보면 체계적으로 논리적으로 정리할 때는 다 공통적인 게 뭐다 이거 알아야지. 뭐가 공통이라고 했지? 소재 집어는 무조건 공통. 그러니까 지적도에 집어를 등록한다 공통이고 당연히 맞지. 경계점 좌표 등록에 소재를 등록한다 당연히 맞지. 모든 지역 공통상이 뭐다고? 소재 집어 다 먹고 들어가 기본적으로 소재 집어는. 그다음에 공통성이 많은 게 뭐냐? 고유번호 어디? 여기 도면 빼고 다 있는 거야. 고장도 없다. 고유번호는 어디? 고유번호와 장번호는 도면에만 없는 거야. 특히 고유번호 제일 많이 나옵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이렇게 있고 이 도면에만 없어. 이게 뭐다? 고유번호. 고유번호 몇 자리로 만든다고 해서 이거? 19자리 수. 19자리로 구성되는데 이 19자리, 앞에 10자리는 행정구역 표시. 소재를 말합니다. 행정구역 표시. 11번째 한 자리는 이게 대장식별 번호. 즉 지역구 종류를 말합니다. 뒤에 8자리는 집원이야, 집원. 그래서 행정구역인 소재와 집원 있고 대장의 종류가 나와. 이럴 땐 토지대장 지역도, 이일 땐 임야대장 임야도를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고유번호 19자로의 코드화되어 있지 않은 거, 코드 속에 안 들어가 있는 거 뭐냐? 토지 면적 없습니다. 지목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소유자가 누군지를 알 수가 없어. 이런 건안 들어가 있어. 지목이나 면적, 소유자는 코드화되어 있지 않다. 소재 집원과 지적공부 종류만 알수 있는 걸 뭐라 한다? 고유번호 어디에만 없다고? 도면에만 없어. 그러니까 경계점 좌표 등급에 고유번호 있어. 대장 여기 대지권 등급에 있어. 공유지연명부에 있어. 임야대장 토지장 당연히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요두 가지 특징이 뭐냐? 공유지연명부 대지권 등급 공유지연명부 말잘 보세요. 공유 여러분이 공동체 중에 공유 합유 총유 배웠지? 토지를 공유하고 있어. 누가 누가? 연명부 소유자 이름들. 그럼 대지권 등록본 대지권 이 대지권 어디서 배웠어? 등기에서. 땅 위에 뭐가 있는 거야? 집합 건물이 있어. 구분 건물이 아파트가 있단 말이야. 그러면 이 토지 위에 건물이 있을 때 구분 건물이 아니면 공유 토지라면 그냥 공유주 연명부가 있는 거야. 근데 대지권 등록부는 등기법상 대지권 등기했기 때문에 아파트 이건 똑같이 소유권 지분이 이 토지가 있다. 이게 몇 명이 같이 가고 있다. 공유야. 근데 아파트 부지도 아파트가 딱 들어왔어. 한 층에 10개씩 30개 있는 30층짜리야. 300개 있어. 이 땅은 누구 겁니까? 300명 공유지. 그러니까 소유권 지분 똑같단 말이야. 다만 구분 건물에 가면 대지권 등기 한다 했지? 바늘과 실의 관계. 건물이 바늘과 같다 했지. 요 대지 사용권을 실과 같다 했지. 이걸 묶어서 하나의 부동산처럼 만들어 놨다 했지? 일체성. 분리 처분할 수 없도록 묶어 놨다 했지? 바늘 가면 실 따라간다 했잖아. 그래서 분리 처분할 수 없기 때문에 대지권 등록부에는 건물과 일체가 돼서 분리 처분할 수 없는 지분 이걸 뭐예요? 대지권 비율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여기는 대지권 비율이나 여기 아파트가 있으니까 이 아파트 이름이 뭐냐? 건물 명칭. 몇동몇 호냐? 전유분 건물 표시. 이 기본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 기본적인 원리를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유번호는 도면 빼고 다 있다. 이거 꼭 기억해야 되고
그 다음에 공통성이 많은 것 중에 또 여기 넓은 의미 대장. 대장은 특징이 뭐냐? 대장. 대장은 소유자 표시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소유자. 소유자. 그리고 소유권 변동 원인과 그 날짜. 몇 월 며칠 날 뭐 매매로 취득했는지 이거 나오는 거예요. 소유자 표시는 대장. 넓은 의미 대장. 그래서 소대장. 소유자는 대장에 있다. 면적. 면장. 면적은 장에 있다. 장은 짧은 협의. 장. 알았어요? 면장.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해요. 암기할 때. 짧게 줄인 건 협의대장을 말하는 거예요. 장 하면 면적은 면장. 긴 거. 광의. 소유자 표시는 대장에 다 있다. 면적. 면장. 협의대장에 있다. 이런 얘기야.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여기 협의 토지 임야 대장 여기서는 반드시 알아야 할 그 세 여기 세 가지 암기해야 돼요. 여기만 있는 거 특유한 거 어떤 거냐? 제일 먼저 나올 것이 뭐냐면 면적. 이건 딴 데 없어. 제곱미터 미터포. 그 다음에 뭐 있다 했지? 토지 이동 사유. 토지 이동 사유. 이제 지적 공부에는 사유라고 썼지만 이건 몇 월 며칠 날 분할 합병 지목 변경이 됐느냐 이걸 토지 이동 사유라고 그래. 그 다음에 지목을 정식 명칭으로 쓴다. 정식 명칭 쓸 수 있는 거 이거. 기타 뭐 개별 공시가나 뭐 이런 것 있지만 그런 건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공유지연명부와 대지권 등록부는 둘 다 공통점은 아까 뭐라고 소유권 지분이 있다는 건데 소유권 지분이지만 대지권 등록부에는 그 땅 위에 뭐가 있다고? 아파트가 있어. 그러니까 뭐야? 대지권 비율. 그 다음에 뭐야? 건물 명칭, 전유분 건물 표시 세 가지 기억해. 이건 딴 데 없어. 여기밖에 없어. 그 다음에 경계점 좌표 등록부는 보세요. 경계점 소재지분 다 있지? 고유번호 들어갔지? 요거 없지? 그럼 나머지 공통성. 부호부도 좌표. 부호도 좌표. 요 세 가지 기억하면 돼. 그럼 도면하면 도면 첫째 도면하면 경계. 이건 도면은 경계. 여기밖에 없어. 그러니까 대장에 등록하는 경계는 이렇게 막 거꾸로 막 뭔가 있는 것처럼 표시하는 지문들이 많이 나올 거예요. 경계는 도면에만 있다. 경계점과는 직선 연결한 선, 경계, 그다음에 색인도, 그다음에 도각선, 그다음 도각선 수치. 이게 가장 전형적인 특이한 것들이야. 기타 건축물 위치, 이거 주의해야 돼. 건축물의 위치나 지적 기준점 위치, 건물의 명칭은 대지권 등록부, 위치는 어디? 도면. 이거 주의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지목도 부호로 쓴다 했지 도면에는. 그래서 도면의 양식을 여러분들 전에 수업 시간에 얘기했듯이 도면은 이렇게 도각선이 있다. 도각선은 도면 외곽 테두리선. 이걸 도각선. 이 도각선은 지적도는 딱 규격화돼서 지적도는 가로 40cm, 세로 30cm 규격으로 돼 있어. 지적도는. 그럼 도각선 좌측 상단에 이렇게 십자 표시한다 했지? 이걸 뭐라고? 색인도. 도면 연결 순서를 말합니다. 이게 지금 가운데 있는 도면이에요. 이게. 알았어요? 색인도. 그리고 여기에 어느 지역의 지적도다라고 쓴 거 이거를 제명, 제목. 그 다음에 여기 축척이 뭐 얼마 이렇게 축척 썼을 거예요. 몇 장 몇 호 축척 이렇게 써놓고. 그 다음에 이 안에 도면 안에 쓴 이게 뭐야? 선이. 이게 경계야, 경계. 만약 이게 10번 지태. 그러면 여기서 여기 뭐야? 지번. 이거 뭐야? 지목. 썼지. 그리고 도각선이 요 좌측 상단 모서리 우측 상단 모서리 좌측 하단 모서리 여기 숫자 써서 여기 아까 뭐라고 도각선 수치 요 도각선 수치는 요 도면 요 점의 양 점의 좌표값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어떤 역할을 하냐? 도각선 수치가 이 도면 전체 넓이 계산할 때 쓰는 거예요. 여긴 안 나와 있지만 여기 가상선이 있다고 이렇게 여기 y축이 있고 이렇게 여기 x축이 있다 생각해 보세요. 원점이야, 원점. 그러면 원점에 요점까지의 좌표값이 뭐냐? 이게 x1. 요점까지 좌표가 x2야. 그럼 가로 길이가 얼마냐? 먼 거리에서 가까운 거리 빼면 요 가로 길이가 나와. 만약 가로 길이는 x2 마이너스 x1. 알았어요? 그다음에 y축에서 요점에 y 요 요게 y2, 요게 y1이야. 그러면 자, 여기 x1, y1 요점. 여기 x2, y2 이 두 점만 알면 이 직사각형 넓이 자동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이 세로 길이를 b라고 하면 이건 먼 거리에서 가까운 걸 뺐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로 길이는 y2 마이너스 y1. 그래서 이 전체 면적은 얼마냐? 그냥 가로 곱하기 세로.
A 곱하기 B 하면 이게 다 제곱미터가 되는 거예요. 실제 1대로 대응된 점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문제는 여기 X2, X1을 어디다 쓰느냐. 가로축이지만 세로축에 쓴 거예요. 즉, 여기 X2는 여기다 쓴 거예요. 이걸 따라서 쭉 여기가 X2. 여기다 세로축에 쓴 게 이게 X1. 그럼 세로값은 뭐냐. 오히려 가로 위에 썼어. 이게 Y2. 이거 따라가면 돼. 이게 Y1. 따라가면 돼. 알았어요? 이렇게 여기 있는 수치를 가지고 이 전체의 넓이, 면적을 산출할 때 쓴다. 이걸 뭐라고? 도각선 수치. 도각선 수치. 요 정도까지가 출제되는 범위입니다. 그리고 이 지적도 중에서 특이한 지적도가 있지. 일반적인 지적도가 있고 또 뭐가 있다? 경계점 좌표 등포 작성 지역에도 지적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경계점 좌표 등포 전체로 만드는 게 아니지. 세 가지 단어. 도시개발 사업 지적 확정 측량 경계점 좌표 등록부 작성 비치. 이때의 지적도는 아주 정밀해. 그래서 원칙이 500분의 1 작성되고 특징이 세 가지가 나와. 뭐냐? 첫째, 제명 다음에 괄호 열고 좌표라고 썼다. 여기 제명, 이게 제명이라 했지? 요거 다음에 괄호 열고 여기다 좌표라고 썼어. 이렇게. 요 말이 들어갔어, 요 말. 그 다음에 두 번째, 경계점 간 거리를 모두 등록해. 센티미터 단위까지. 소수 둘째 자리 단위까지 등록해. 만약 이 일반 지역도 이게 없는데 요 이렇게 쓴 지역도에 가면 요 점에서 요 점까지 거리가 얼마냐 계산해 놔. 만약에 75m 34cm다. 75.34. 선 위에다 쓴게 뭐냐? 요 점과 요점 사이 거리. 알았어요? 그다음에 경계점 좌표 등록부는 도각선 우측 하단에 이 밑에다. 이 도각선이라고 했지? 밑에다. 이 도면에 의해서 이 도면을 가지고 측량하지 마세요라고 써놨어. 즉, 경계점 좌표 등록부는 우측 하단에 이 도면에 의해서 측량할 수 없음이라고 썼다. 왜 그러냐? 경계점 좌표 등록부는 좌표 값을 가지고 측량하는 거지, 도면 가지고 측량하는 게 아니에요. 알았어요? 세 가지 특징이 나온다는 거예요. 요 말이 나오면, 자, 제명 뒤에다, 앞이 아니라 뒤에다가 좌표, 경계점 거리, 각도나 높이가 아니라 거리, 도면과 측량하지 말라. 요세 가지 특징이 나온다. 이런 얘기예요. 알았죠? 그래서 이 지적 공부 중에는 여러분들이 이게 자꾸 보다 보면 요게 등록상이 제일 중요해. 예를 들어, 면적 어디냐? 여기 해놨는데 도면을 보고 면적을 설명했다. 이러면 안 되잖아. 그래서 이러한 기본적인 그 등록상이 문제 된다. 등록상. 자, 그러면 한번 보세요. 174페이지. 174페이지. 1번 같은 게 전형적인 기본 문제야. 지적 공부로만 나열된 걸 찾아봐라, 모두. 아닌 게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토지 이대장 지적 임대장 임야도 공유지명호 대지권 등록부 경계점 좌표 등록부 다 들어갔네. 2번 같은 경우는 결번대장 일람도 해당 사항이 없네. 3번 같은 경우는 등기부 등기필 정보 아무 해당 사항이 없네. 4번도 면적 측정부나 측량 결과도 해당 사항이 없지. 5번도 부동산 종합 공부 연속 지적도 해당 사항이 없지. 공유지연명부는 들어가지. 공유지연명부. 그래서 이렇게 지적 공부 8가지를 다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고. 2번처럼 토지대장 등록상, 가장 협의대장의 등록상을 물어봤어요. 협의대장 등록상 중에 소유자지분 다 공통이니까 볼 것도 없지? 지목과 면적 들어갑니다. 소유전 지적상 들어가는데, 대지권 비율은 어디에 있는 전 특유한 거라고 했어, 아까? 대지권 비율은 대지권 등록부에만 있는 거라 했잖아. 그 다음에 좌표나 경계. 경계는 어디에만 있다고 했어? 도면에만 있다. 경계 도면에만. 좌표는 어디?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만.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다 여러분들이 그러한 등록상을 물어보는 문제라 이렇게 알아두시고. 넘어가서 다 똑같은 문제예요. 6번 문제 하나 보세요. 6번 문제. 토지 임야 대장에 관한 설명 옳은 걸 찾으라. 이런 것들이 난이도가 높은 거예요. 나머지는 너무 단순한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토지 대장과 임야 대장에 등록된 대지권 비율. 자, 표현을 잘 보세요. 모르는 사람은 그냥 빨리 들어가는 거예요. 등록된 것처럼 설명했잖아. 대지권 비율은 토지 대장이 등록 안 해. 어디 있는 거라고 했어? 대지권 등록부에만 있는데 여기에 등록된 대지권 비율. 말이 안 되는 소리 지금 문장을 만드는 거야. 그 다음에 2번 토지 임야 대장 등록 경계는 어디만 있다고? 도면에만 있다고 했잖아. 그 다음에 3번 5번 지문 조금 이따 보기로 하고 4번 토지 대장과 임야 대장 등록 개별 공시가 등록이 돼요. 근데 지적 공모 정리 신청 수수료 기준 수수료는 필지당 얼마로 정해지는 거지?
공시가 기준으로 이건 세금 계산할 때나 사용하지 이 딴 때 쓰는 게 아니에요. 그럼 뭐 명도 있는 땅은 만약에 필지당 비싸니까 한 필지 대장 뗄 때 100만 원. 그다음에 여기 저 강원도 산속에 있는 임야 하나 뗄 때 그건 10원. 뭐 이런 식으로 다 틀리단 말이에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지적공부 이 수수료 문제는 이 지적공부 정리 아, 신청 수수료가 있고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만약 열람 수수료 이런 게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이거는 그 공시가 가지고 따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3번과 5번 주의할 게 아까 이원적 공시방법 예경 을 잘 이해해야 돼요. 자 3번 보세요. 토지 임야대장에 등록된 소유자 변경일. 토지대장 임야대장은 소유자 변경된 날이 등록이 돼. 이게 어떤 날짜라고 했지? 등기 접수일자라고 했지. 근데 이건 어떻게 설명했어? 대장에 등록된 소유자 변경된 날 이게 주어죠. 대장을 기준으로 등기부를 정리하는 게 아니지? 그리고 등기부 등기 원일자와는 아무 상관이 없어. 등기 원인일자는 뭐라고 했어? 계약일자라고 했지. 그러면 소유자 변경된 날짜는 언제라고 했어? 등기를 마치면 접수한 날짜라고 했지. 그러면 등기부상 소유자가 변경된 날을 기준으로 대장을 정리하는 거예요. 대장을 기준으로 등기부를 정리하는 게 아니고 등기부를 기준으로 대장을 정리하는 것이고 순서가 그리고 등기 원인일자와는 아무 관련이 없어. 원인일자는 아까 계약일자라고 했지? 그러면 등기 소유권 변동일자는 어떤 날짜라고 했어? 등기를 마치면 접수한 때, 접수한 날짜라고 했잖아. 그 다음 5번 지문은 이제 사실관계는 어디 기준으로 하겠어? 대장 기준으로 하겠지? 그러니까 토지 임야대장에 등록된 토지 소재 지번 지목 면적 이게 사실관계죠. 이건 어디? 등기부 표제부에 그대로 옮겨가는 거야. 표제부의 토지 표시사항을 기재한 기준이 된다. 이건 정확히 맞는 거야. 사실관계는 대장 기준으로 등기부를 결정해서 그대로 옮겨줬다는 얘기예요. 처음에 아까 설명했던 걸 잘 기억해야 됩니다.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문제를 잘 만드는 거예요. 기출문제지만 이런 것도 오래전에. 그 다음에 이제 7번도 한번 보세요. 토지 이동 사유를 등록한 지적공부. 토지 이동 사유 어디에 특유한 거라고 했죠? 아까 암기하고 이거 이동 사유 이거 어디에 있는 거야? 토지임야 대장 협의 대장이 있는 거잖아요. 뭐 이런 문제들 계속 등록상을 물어봅니다. 자 그러면 이제 10번 문제 하나 보겠습니다. 10번 문제. 그럼 공유지연명과 대지권 등록부의 등록상 공통된 등록상으로 찾아라. 공유지연명과 대지권 등 공통은 소유권 지분은 공통이야. 그런데 이 앞쪽은 다 공통이지. 어떤 거 소재지번 토지 고유번호 소유자 인적상태는 공통이지. 그런데 어떤 거 대지권 비율 건물명칭 전유분 건물표시 세 가지는 대지권 등록부에만 들어가 있는 거라 했지. 요거만 세 가지는. 그래서 대지권 비율은 공통상이 아니라 대지권 등록부에만 소유자가 변경된 날과 그 원인 소재 지분 다 공통 고유번호 지분까지는 다 공통성이 있다는 거예요. 자 이런 문제 나오고 그 다음에 오히려 전형적인 문제 13번 문제 한번 보세요. 13번 문제 보겠습니다. 도면 지적도 및 임야도 도면 등록사항을 물어봤어. 그러면 도면에 가장 전형적인 게 뭐라고 해서 경계 색인도 도각도 도각선 수치 뭐 위치나 이런 거 있고 지목을 약식 부호로 쓰는 것 있지만 도면에 첫째 도면에만 없는 게 뭐라고 했지? 고유번호는 도면에만 없다. 고유번호는 도면에만 없다. 그럼 딱 봤을 때 고유번호가 딱 들어가 있는 거 찾아봐. 3, 4, 5 다 고유번호 무조건 세 개가 떨어져 나가는 거야. 그럼 1, 2번까지 푸는 거지. 소재, 지번 건축물 번호 이런 거 들어가지 않아요. 건축물이 위치만 들어가 있지. 그래서 1번도 틀렸어요. 건축물의 번호는 안 들어갑니다. 2번 지번과 경계 건축물의 위치 측량 기준점 위치 이건 다 들어가는 2번이 정답이 된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15대 나왔듯이 그 밑에 14번 문제 같은 경우도 이것도 결국은 이걸 등록사항과 관련된 건데 1번 지문처럼 토지대장에 등록한 토지 고유번호는 행정구역 즉 요 소재 요 행정구역 명칭 행정구역 표시 지번 19자 중 18개 여기 들어 소재 지번으로 11번째 숫자가 1이냐 2냐에 따라서 1일 땐 토지대장 지역도 2일 땐 임야대장 임야도를 만든다 했지. 그래서 여기에 코드화되어 있지 않은 게 뭐라고 했어요. 이거 면적이나 지목이나 소유자 코드화되어 있지 않다 했지. 지목은 여기 안 들어가 있어요. 고유번호를 가지고 지목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목 때문에 틀린 겁니다. 그리고 그 3, 4, 5, 3번 보시면 경계점 좌표 등록부를 비치하는 지역의 지적도에는
지적도, 지적 도면이라는 원래는 지적도 딱 제안해야 됩니다. 경계점 좌표 등부 작성이 지적도, 경계점 좌표 등부 임야도는 없어요. 알았어요? 지적도 원래 지적 도면을 줄여서 지적 저기 도면이라고 한다 했지. 도면에는 지적도와 임야도가 있는 건데 임야도에는 경계점 좌표 등부 작성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경계점 좌표 등부 작성 지역의 지적도의 특색 축척은 원층 500분의 2다. 세 가지 제명 다음에 좌표라고 썼다. 경계점 간 거리를 소수 두째짜리 센티미터 단위까지 등록했다. 도각선 우측 하단에 이 도면에 측량할 수 없다라고 써줘라. 이렇게 세 가지 특징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 좌표에 의해서 계산된 경계점과 거리를 등록한다고 했고 5번 지문처럼 제명 끝에 좌표라고 쓰고 도각선 우측 하단 아래에 이 도면에 측량할 수 없다라고 쓴다는 거예요. 15번은 그냥 읽는 거니까 한번 보고 넘어가도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똑같이 나온 게 거기 16번부터 이게 최근에 또 계속 이렇게 나온 거예요. 16번 문제 보세요. 그리고 실제 도면이나 이렇게 그려졌을 땐 굉장히 쉬운 문제라는 거 알아두세요. 대장 도면 그림을 그려줬다. 굉장히 쉬운 문제야. 당황하지 마시고 그냥 읽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16번 문제 보시면 틀린 걸 찾으라고 했어요. 소관청 지역도면 관리에 필요한 경우 지번 부여 지역마다 일람도와 지번 색인표. 이건 지적 공부는 아니지만 만들어 놓는 거예요. 지역도면 축척은 지역도가 총 7가지가 있다 했지? 500분의 1부터 6천분의 1까지 종류가 들어가 있어. 임야도는 3천, 6천 두 가지만 있다 했지? 예, 그래서 총 이렇게 표시하고 지적도면은 색인도, 건축물 등의 위치 등록상에 들어간다 했어. 그럼 경계점 좌표 등록부를 갖춰두는 지역의 임야도가 아니라 뭐라고? 지적도에는 임야도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렇게 쓰라고 했고 나머지는 뭐 소관청 직인 날이나 이거는 그냥 보면 되겠습니다. 17번 똑같이 이것도 경계점과 거리라는 얘기를 하려고 저렇게 나온 것이고 그 다음에 18번은 이게 이렇게 출제는 안 됐지만 한번 보겠습니다. 경계점 좌표 등록부 이것은 자 75년 개정 이후에 도입된 건 맞지만 전국적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일부적이라고 했지 도시개발사업안적이라고 했잖아. 일부지역. 그다음 좌표에 의해서 나타나기 때문에 정밀성이 높아. 이건 맞지만 일반인도 일반인 모릅니다. 일반인 보면 까만 건 숫자요, 하얀 건 종이다. 이거밖에 몰라. 그 일반 지적도 지적도나 임야도는 그냥 그림 눈 뜬 사람 다 경계가 보이니까 다 보여서 이해하기 쉬운 장점이 있지만 정밀도가 떨어져. 반면에 경계점 좌표 등록부는 정밀한데 일반인 봐봤자 몰라. 면적도 계산도 못하고 위치도 좌표값과 찾아가지도 못하고 그렇단 말이야. 일반도 쉽게 할 수 있다? 잘못된 거예요. 도시개발사업이나 도시계획사업 등 지적 확정측량 지역은 반드시 만들어 놔야 돼. 이건 맞습니다. 경계점 좌표 등부 등록사항은 뭐야? 여기 경계점 좌표 등부 등록사항 소재지번 공통이고 고유번호 있고 그 다음에 이거 부호도 좌표 이게 들어가야지. 그래서 거기 주소 들어가죠. 아 참 주소 안 들어가지. 소재지번이니까 주소는 여러분 이건 다른 거야. 지번과 소재지번이라는 건 토지에 붙인 번호야. 주소는 주민등록상 어디 거주하느냐. 지번이 이건 도로명으로 지금 다 바뀌어있죠. 주소가 아니라 지번. 소재 지번이 들어가는 거예요. 주소는 들어갈 수 없고 좌표값은 들어갑니다. 소유자 안 들어갑니다. 면적도 안 들어가죠. 그 다음에 고유번호는 들어가 있지. 경계점 좌표 등록부까지는 들어가 있어. 그 다음에 경계점 좌표 등록부를 비치한 적이 토지 경계결정과 지표상의 보고는 좌표에 의하지 이 경계점 간을 있는 직선을 경계라고 하는데 이건 경계에 의하지 않고 좌표에 의한다. 즉 이 경계점 좌표 등부 작성 지역에서는 이 도면과 청약하지 말라겠다는 건 뭐냐? 경계의 결정과 경계 토지 경계의 결정과 경계를 지표상에 복원시킬 때는 좌표에 의한다. 이런 말씀. 좌표에 의한다. 얘기는 좌표 값을 가지고 측량하고 도면 가지고 측량하지 않는다. 요 말이에요. 말. 경계점 좌표 등록부 작성 지역에서는 좌표 값에 의해서 측량하기 때문에 도면을 가지고 측량하지 않아요. 경계 결정과 경계를 지상에 복원시킬 때는 좌표에 의한다. 도면 가지고 측량하지 않는다. 그러면 도면에서 뭐? 경계. 경계 뭐야? 경계점 간을 직선 연결한 선. 이거 가지고 측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알아두시고, 그 다음 20번 문제가 이제 이게 제대로 이렇게 아주 잘 낸 문제예요, 이거는. 그 당시 기출문제 중에서. 자, 보시면 경계점 좌표 등록 작성지의 지적도라고 했습니다. 이런 말 안 써도 거기 지적도 제명 다음에 가로 열고 좌표라고 썼지. 그 다음에 그 안에 경계선상의 깨알 같은 숫자들 있지? 이 숫자의 경계점 간 거작 있잖아. 그러니까 이게 경계점 좌표 등부 작성 지역의 지적도라는 거야. 일반 지역의 지적도가 아니고. 그러면 왼쪽 상단에는 그 십자가 뭐라고? 색인도라고 했어. 이 도면의 도면 번호는 몇 번이에요? 에? 이게 보이면 눈 시력이 상당히 좋네요. 가운데, 십자 가운데 있는 8번 도면이 이 도면의 도면 번호야. 그러니까 만약에 이 도면 왼쪽에 토지를 살펴보려면 7번 도면을 찾아가고, 오른쪽에는 토지 더 알아보려면 9번 도면을 찾아가고, 아래쪽에 예를 들어 73에 4 대가 잘렸네. 73에 다 4번지 전체를 보려면 13번 도면을 찾아봐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연결 순서니까. 자, 그러면 73에 2 가운데 있네요. 자, 면적 측정. 자, 경계점 좌표 아까 이거 지웠나? 경계 이거 면적 측정 방법이 경계점 좌표 등록부 작성 지역은 어떻게 면적을 계산한다 했지? 좌표 면적 계산법. 전자면적 측정기 아니라 뭐를 쓴다고? 좌표 면적 계산법을 쓴다는 거예요. 아, 면적에서 얘기했던 거예요, 이게. 그 다음에 2번 지문처럼 경계선 위에 등록된 숫자, 이거는 경계점 간 거리라고 했어. 위치나 각도나 뭐 이런 게 아니고 거리. 그 다음에 자, 73의 2에 대한 경계본 측량 본도면. 자, 여기서 보세요. 이 도면 가지고 뭐 하지 말라고? 측량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측량하지 말라고 했지. 좌표 값과 측량한다고 했어. 그 다음에 토지 면적은, 면적은 어디? 면장. 면적은 어디에만 있는 거라고? 협의 대장이 면적. 여긴 면적이 등록이 안 돼. 협의 대장. 여기에만. 면장. 면적은 협의 대장. 토지임의 대장에만 등록하는 거예요. 그 다음 73의 2가 보니까 주네. 천원차장. 그러면 주차장은 차로 갔어야지. 주는 뭐야? 주유소용지를 말하지. 주유소용지.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물어본단 말이야. 이렇게 문제를 신경 잘 내주는 경우도 있고, 나머지는 뭐 너무 무성의하게 내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 쉽게 해서 맞추면 좋지 뭐. 그리고 문제는 여러분은 문제 가지고 고민하지 마시고, 문제 왜 이렇게 개떡같이 냈냐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그럴수록 좋은 거야. 아니 복수 정답도 있고 문제 잘못되면 모두 맞게 해주고 한 문제 다 올려주니까 평균 지금 뭐 절대평가를 하니까 그 평 60점 올려주면 되잖아요. 상대평가도 아니고. 그렇죠? 그러니까 문제 허술하게 되면 좋은데 자 그렇게 안 내 요새는 출제위원들 자꾸 이제 더 아주 그냥 아주 빈틈없이 내려고 노력해. 그래서 빈틈없이 된다는 것은 이 신청을 안 받으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조문 내용 확실한 거 판례 뭐 이런 거 내는 거야. 뭐 조문 네모칸 쳐놓고 들어갈 말 넣어라. 할 말 없지 뭐. 다른 거 주장할 수가 없어. 저는 그대로 냈기 때문에. 그래서 뭐 학설 뭐 이런 거 안 내요 거의. 자, 그래서 이제 20번 문제까지 봤고. 좀 힘들죠? 네, 조금 쉬었다 해야 될 것 같은데. 여러분들 지친 것 같아. 조금 쉬었다가 한 30분 정도만 더 하고 끝내겠습니다.